안녕하십니까, 최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시면 술검잔데 닌닌자의 닌자제이검과 여기 특명전대 고버스터즈의 모핀 뭐 이거 같은 모핀 뭐 파워 커스텀 뭐 있잖아요. 여기 앞에 두는 거 이거 나중에 제가 뭐 구매하면 해볼 건데 오늘 요거 두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버스터즈랑 요거는 제가 어렸을 때 구매를 했던 친구들인데 요 녀석들 오랜만에 방 정리하다가 발견이 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늘 아이고 그래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2편을 따로따로 나눌 건데요. 오늘은 요 고버스터즈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버스터즈 이 모핀 파워 보시기 근데 이 모핀 아 이거 옆에 이렇게 붙는 거구나. 자, 요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고버스터즈의 변신 아이템이죠. 이렇게 팔에 이렇게 찰수 있어요. 네, 이거 숨을 좀 잠깐 걷고 이렇게. 에이고 제가 이런 팔찌 같은 거참 많이 안 차봐서 저는 이렇게 팔찌 차고 노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고 이렇게 채우고 나서 하는데요. 그 만화에서 보면 이거 막 돌리잖아요. 돌리고 이렇게 누르는데 자 일단은 전원을 먼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한번 이걸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 고릴 바나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그 고릴 바나, 치타니 그리고 레비터스 애들이 들어있는 소리 같아요. 자, 한번 또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레비터스. 치타니. 자, 요거를 한 바퀴, 한번 이렇게 돌리면. 이거 한번 더. 똑같이. 이건 뭐냐면, 고버스터즈 애들이 약간 그 레이저, 막 이렇게 막 불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게 몇 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레비터스 구출 장려 하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약간 스폰데 요 모드를 써서 이렇게 요 모드를 써서 길 안내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약간 이게 그거죠. 내비게이션. 그죠? 길 안내 주는 거. 자. 한 바퀴도 돌려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아, 똑같구나. 자, 요 소리가 나야 돼요. 자. 그 이거는 어택 그 거미나 그총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저번에 제가 그 옛날에 올려놨던 그 레인저기 극장판에도 나오는 그런 시도예요. 자 이렇게 보면 아,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다시, 됐고. 이런 거만 있다는 걸 알아둡시다. 됐고. 이거 또 하면 귀찮아지겠죠? 아, 이거 똑같은 게임 모드구나. 여기. 어, 여기도 똑같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게임 모드는 이따가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변신. 이걸 한번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렛츠 모핀!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그, 치타닉.
레드버스터일 경우에는 레드버스터, 블루버스터, 옐로우버스터일 때 얘네들이 바뀌어요. 이게 딱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서 바꿔요. 이렇게 이거를 분해도 할수 있던데. 아이고, 이걸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분해를 할수 있었는데 안 할게요. 왠지 분해하다 이거 고장 날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게임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잠깐만요. 아, 안 해. 그냥 무핑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이제 끈이랑 이렇게 다른 거는 뭐 별거 없고요. 자, 이렇게 모핀 브레스트인가? 뭐 어쨌든 모핀 뭐 체인지인가? 어쨌든 이거를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모르는 시는 분들 위한 약간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다음 편에서는 요 닌자 제이검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잠깐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